화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심의 좌표는 똑같은 중심은 2분의 시그마에 보여서 시그마에 7이 맞는데 여기서는 R이 문제죠. R이 어떻게 할까요? R은 시그마에 빛만한 시그마에 차이죠. 왜냐? 여기서 우리가 숙제에서 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야죠.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자, 여기서 뭐가 원상에서 보게 되면 이게 R이죠. 그럼 이게 R 직각이니까 R제곱은 요 길이 A 그럼 B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여기서 A는 뭔가 A는 2분의 시그마 V 마이너스 시그마 H죠. 시그마 V 시그마 H 하게 되면 이게 반이죠. 제곱 플러스 B는 뭡니까? 타우 H이죠. 마이너스 똑같죠. 타우 H 타우 H 타우 VH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극점을 찾아 그래서 주응력을 계산하죠. 주응력을 주각면은 어떻게 되는지 시그마 1, 시그마 3는 C 반지름 중심 좌표는 중심 플러스 마이너스 R이죠. 중심 플러스 R, 중심 마이너스 R 하게 되면 시그마 3 중심 마이너스 R, 중심 플러스 R. 그래서 중심 좌표는 우리가 구해놨죠. 처음에 2분의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H 플러스 마이너스 다음 극점을 계산. 극점은 AB 작용면, AB 작용면과 나란하게 M점이죠. AB점은 BC점이 R점, R점이 작용하면 BC면과 나란하게 선을 긋죠. 그렇죠. 또는 AB면 M점에서 나란히 이것이 A가 되겠죠. OP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임의의 경사가 나란하게 선을 그으면 이것이 세타가 되죠. 이 세타가 되고 그 해당되는 만족된 점이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인 타워인이 되겠죠. 시그마 또는 시그마 세타 타워 세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원주각은 중심에 대한 원주각, 중심의 원주각은 호에 대한 각.
각의 두 배죠, 두 배. 호에의 세타는 중심각이 2세타가 되죠. 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가 된다. 2세타가 돼, 2세타. 요것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토체가 있고 수평선과 30도 기울어진, 그리고 응력이 타워가 없죠. 주응력이죠. 10, 60대는 경우에 이 수평선과 그리고 이면 주응력이 작용하는 건 30도 이루어진 곳에 응력이 얼마냐. 10, 60을 먼저 표시해. 10, 60. 10이 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심. 이게 30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30이죠. 30이고 30. 30이죠. 중심은 2분의 10 플러스 30 하게 되면 40이니까 20이 되죠. 반지름은 30 마이너스 10분의 2는 10이 되죠. 10 되죠. 자, 그리고 극점. 극점을 찾죠. 극점은 이 최소 주응력 시그마 3와 나란하게 선을 그어. 나란하게 이면과 이면과 나란하게 먼저 만나는지, 또는 최대 주응력에서 최대 주응력과 나란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지는 똑같이 오피지. 이 점이 극점이 되고, 극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면과 나란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구하고자 하는 점이 되겠죠. 우리가 답을 했으니까 시그마에는 20 중심 플러스 R 코사인 60도죠. R 코사인 60도. 그럼 20 플러스 R은 10이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25대. 타우는 R 사인 60도죠. 계산하면 8.70이 되겠죠. 이번에는 일반적인 경우 주응력과 경사면 작용력. BC면에 작용하는 점 M점. BC면은 90,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마이너스 60, 90, 마이너스 60, M점이죠. 90, 마이너스 60. M점은 CD면에 작용하는 150과 반시계 60. 150과 60. 이걸 지름으로 있죠. 지름으로 직경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최대점이 최대 중력, 최소점이 최소 중력. 계산을 통해서 하시고, 어떻게 하죠? 계산은 주응력은 시그마 1, 시그마 3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R인데 R이 차이 나죠.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90도 R은 A, B 되죠.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A는 뭐죠? 2분의 150 마이너스 60. 60제곱 플러스 B는 그 다음에 극점을 찾게 되면 AB가 작용하는 면 M점에서 M점은 BC BC가 작용하는 면 BC가 작용하는 면과 나란하게 또는 NS CD가 작용하는 면과 나란하게 만나는 점이 O표가 되겠죠. OP가 되고 OP와 나란하게 45도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구하고자 하는 점. 여기는 삼각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죠.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주응력 크기와 EF면에 작용하는 경우. R, 먼저, R점 80, 20. M 80, 20. R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0. 60 마이너스 20. M 하고, R. 주응력 계산하죠. 주응력 시그마원. 시모선 C 플러스 마이너스 R이죠. R은 이렇게 되죠. R. 직각삼각형. 그리고 세타는 아크 탄젠트 2가 되죠. 그 EF면에, 그 다음에 극점. MS, M이 작용하는 면. RS, R이 작용하면 90도죠. 여기에서 EF에 작용하면은 극점에서 EF면과 나란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P가 되겠죠. 역시 P는 삼각함수를 계산해서 삼각함수 계산을 통해서 각자 보시면은 구하실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구하고자 하는 점과 주응력 점을 연결하라. 구하고자 하는 주응력점을 연결해서 구하고자 하는 주응력점을 연결해서 90도가 되겠죠. 수선을 내리고 그리고 이때 극점이 작용하는 면과 이 구하고자 하는 점이 60도죠. 60도가 되고 허위단 중심간 120도가 되고 삼각함수를 통해서 P점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5번까지 하고 다음 주에 6번은 뭐 간단하니까 마지막 나머지 엔진은 이렇게 5번은 기술사 문제였습니다. 기술사 문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어떤 학생이 질문이 왔는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8, 마이너스 2주. 시계방향 4, 2주. 4, 2, M. 8, 마이너스 2, N. 연결하고, 중심 찾고, 반지름 계산하고, 반지름 여기서 하게 됐어요. 극점은 N, M이 작용하는 면, 사이가 작용하는 면, 나란하고, N이 작용하는 면, 나란하게 선을 그어서 OP를 계산하고, OP에서 최소 주응력, 최대 주응력점을 연결해서, 통하여, OP를 계산하죠. 그리고 OP에서 시그마 1이 작용하는 최대 주응력이 작용하는 점을 연결하면 이것이 최대 주응력이 작용하는 면이 되고, 그것이 OP와 N점을 삼각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 최대 주응력의 방향은 이 선과 최대 주응력면이 22.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 즉, 중력이, 극점과 임의의 n, 8-2가 작용하는 면과 이 면과 최대 주응력이 작용하는 면이 기울어진 차이가 최대 주응력면에서 시계방향으로 22.5도, 여기도 22.5도가 된다는 거죠. 세타는 탄젠트, 만약에 45도를 벌써 구했는데 이걸 구해보게 되면은 2 알파가 45도가 되죠. 45도, 45도. 여기서 일단은 세타를 계산하면 악탄젠트 2분의 2는 45도가 되죠. 이게 45도가 되고 말꼭지가 45도가 되죠. 또 삼각형 MOPN을 통하여 M 시그마 3 OPN 시그마 3 OPN을 통하여 계산하게 되면은 각 OP가 67.5도가 나오고, 그래서 학생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대답하게 되면 최대 주응력 면은 임의의 면과 22.5도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요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거죠. 원주각과 중심각 같은 호에 대한 45도니까 이것이 반이 25도가 되죠. 2분의 45도는 22.5도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 간 값은 우리가 임의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시그마 x 시그마 y 왜냐면 원상의 점이니까 원상의 점 원은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하죠. 원은 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하죠.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 만약에 시그마 x 이거 시그마 y 이건 시그마 3 시그마 1 계산하면 똑같다는 거죠. 시그마 이걸 계산해 보면은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는 12가 되죠. 4 플러스 8이 되죠.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제가 지금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설명을 최대한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아 원의 개념 시그마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C는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또는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죠. R은 주응력만 작용하는 경우는 시그마 3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다 XY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응력 좌표는 C 플러스 마이너스 R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극점. 극점을 계산해서 나머지는 삼각함수를 통해서 하는데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운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모아원인데 하여튼 이번 기말고사 5월 28일 날 시험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결국은 모아 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삼각함수를 통해서 원의 기본 성질을 통해서 풀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 번 풀어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으면은 세계에서 가장 모아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